자, 오늘 사용되는 재료는 아주 간단한데요. 실은 먼저 헤라울을 사용했고,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3호를 사용했습니다. 색상은 물론 흰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이즈도 워낙 작기 때문에 양도 약 15g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 헤라울 한 볼이 약 45g이기 때문에 실한 볼이면 몰랑이가 약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눈알, 이 아이는 5mm 나사형 눈알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볼터치는 이렇게 스탬프나 패브릭 마카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스탬프보다는 패브릭 마카가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곧바로 몰랑이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이는 코바늘 기초 뜨기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이인데요. 자, 시작은 여기 엉덩이에서부터 원형 뜨기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쭉 몸통을 완성해 주신 다음 귀와 팔을 떠서 꿰매 주신 다음 눈코입만 표현해 주시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원형 뜨기를 시작해 주시는데요. 자, 실을 나를 향해 두번 감고 안쪽 실을 긁어와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메인 실 가닥을 통과해서 고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짧은 뜨기를 7코를 떼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멍을 조여주신 다음에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그리고 다음은 7코 모두 각각 두 코씩을 떠주시는데요. 먼저 첫 코, 방금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입니다. 그래서 이 빼뜨기 뒤쪽에 살짝 숨어있는 이 아이부터 같은 구멍에 짧은 뜨기를 두 코를 떠줍니다.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멍에 두 코, 해서 VV. 자, 세 번째 코도 같은 구멍에 두 코. 네 번째 코도 하나, 둘. 다섯 번째 코도 하나, 둘. 여섯 번째 코 하나, 둘. 마지막 일곱 번째 코도 같은 구멍에 두 코를 떠서 V를 총 7번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V의 코놀림이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은 1V의 코놀림 단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코, 방금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 빼뜨기 뒤에 살짝 숨어 있다고 했죠? 자, 첫 코에 먼저 한 코를 떠준 다음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하나, 둘 해서 1V, 다음도 1V. 짧은뜨기 한 코에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두 코. 계속해서 반복해줍니다. 1, 같은 구멍에 두 코. 그래서 1V. 다음도 1,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V, 1V. 하나, 다음 코는 V, 1,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V. 자, 마지막 1,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두 코,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1V의 단도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은 2V의 코놀림 단인데요. 마찬가지로 두 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는 코놀림 해서 역시 첫 코, 여기서부터
하나, 둘 떠주신 다음, 다음 거는 같은 구멍에 놓고 해서 E, V. 다음도 1, 2, V. 1, 2, 같은 구멍에 넣고 계속해서 1, 2, V. 1, 2, 같은 구멍에 넣고 1, 2, V. 1, 2, 같은 구멍에 넣고 1, 2, 같은 구멍에 넣고 1, 2, 같은 구멍에 넣고 자, 마지막 1, 2, V. 1, 2, 같은 구멍에 넣고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이 V단도 완성이 됐고요 자 마지막 3V단을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첫 코에 떠주시는데 이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이 아이가 첫 코인데요 실제로는 이 빼뜨기 코 왼쪽에 몸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코와 빼뜨기를 했던 코는 같은 코라는 거 그래서 이첫 코부터 하나 둘 셋, 코를 넣어주신 다음,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두 코, 해서 3V. 다음도 1, 2, 3V. 1, 2, 3. 같은 구멍에 두 코. 계속해서 반복해줍니다. 1, 2, 3. 같은 구멍에 V 1, 2, 3 같은 구멍에 V 1, 2, 3 같은 구멍에 V 2, 3 같은 구멍에 넣고 자, 마지막 1, 2, 3, V 해서 1, 2, 3 같은 구멍에 넣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3V의 코늘림 단까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이 마지막 단의 전체 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 코스를 셀 때는 굳이 하나, 둘, 셋, 넷. 코를 일일이 하나하나 셀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왜냐면 이 3V는 1, 2, 3, 4, 5 해서 다섯 코가 7번 반복되기 때문에 5, 7, 35 해서 총 35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부터는 코늘림을 하지 않고 이 35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쪽으로 쭉 평단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총 7단을 떠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초코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점점점 빼뜨기 왼쪽으로 보이고 있는 이 아이가 초코라는 거, 그리고 이 머리는 빼뜨기 뒤에 살짝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몸통과 머리 사슬을 잘 찾아서 초코부터 짧은뚱이를 모든 코에 1대1로 한 바퀴를 떠줍니다. 총 35코가 되겠죠?
마지막 코까지 빼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이렇게 해서 평단 한 단을 떠줬고요. 같은 방법으로 쭉 총 7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초코만 잘 찾으시면 아무 문제 없이 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떼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이렇게 해서 평단 7단을 모두 떠줬는데요. 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평단을 쓸 때는 이 원형뜨기의 마지막 V단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V가 보입니다. 그래서 1, 2, 3, V 이 아이가 마지막 3V에 다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단이 무사히 떠진 모습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물렁이에 잘록한 허리 부분 이 아니고 목인가? 아무튼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표현해 줄 차례인데요. 콩지편 물렁이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앞쪽에 살짝 쏙 들어간 형태.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자, 일단 12코를 쭉 떠줍니다. 그래서 초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떠주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총 하나 둘 셋 세 군데에 코줄임을 해주시는데요. 두 코를 모아서 한 코로 줄여줍니다. 자 그래서 코를 줄이는 방법은 몸통 그리고 머리코를 뜨지 않고 바로 다음 코로 넘어가서 이 아이도 몸통을 떠주신 다음에 이 세 가닥을 동시에 떠주시면 두 개의 머리코가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를 줄여주신 다음에 다음 두 코는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다시 두 코는 코줄임 해서 몸통, 몸통, 머리 다음도 마찬가지로 두 코는 짧은뜨기 하나, 둘, 떠주신 다음 다시 두 코는 모아떠서 코줄임 몸통, 몸통, 머리 해서 이 코줄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모습이고요. 중간중간에 두 코씩 짧은뜨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코는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코줄임을 했던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코를 넣어주신 다음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 부분이 살짝 오목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 3군데서 코를 줄였기 때문에 전체 35코에서 3코가 줄어서 총 32코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 단은 코수 변화 없이 그대로 한 바퀴를 떠줍니다. 그래서 초코부터 짧은뜨기를 32코 그대로 한 줄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떼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끊고. 자, 그리고 다음 단은 이 움푹 들어간 만큼 이 윗부분은 다시 볼록 튀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단은 코눌림을 살짝 해주시는데요. 어차피 코눌림은 이 앞부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짧은뜨기를 13코를 쭉 떠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코를 떠주신 다음, 자, 이렇게 봤더니 이 아랫단에 코줄임을 했던 V가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세 군데에서 코를 반대로 늘려주겠습니다. 그래서 13코를 떠준 다음,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를 두 코를 떠서 코눌림, 그리고 두 코는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다음은 같은 구멍에 두 코, 그래서 코눌림, 그리고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하나, 둘 떠준 다음,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두 코 해서 V에 코줄임을 해준 만큼 반대로 이번에는 V에 코눌림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는 모두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볼록했던 부분이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 코수는 35코에서 3코가 줄어서 32코가 됐다가 다시 3코를 늘렸기 때문에 이번 단의 전체 코수는 다시 35코가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단은 코수 변화 없이 이 35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평단을 떠주시는데요. 자, 첫 코부터 짧은뜨기를 35코 그대로 떠주시는데 이번에는 총 5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뜨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평단 5단을 모두 떠줬는데요. 맞게 떴는지 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수를 확인할 때는 항상 V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V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단이 모두 떠진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머리통의 위쪽을 떠줘야 하기 때문에 코줄임을 시작해 주시는데요. 먼저 이번 단은 3V의 코줄임입니다. 그래서 1단 3코는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떠주신 다음에 2코는 모아떠서 코줄임. 그래서 몸통, 몸통, 머리 해서 3V의 코줄임을 해줬고요. 계속해서 1, 2, 3V 해서 1, 2, 3 떠주신 다음에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계속해서 반복해줍니다. 그래서 1, 2, 3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자, 마지막 3V 1 2 3 두꺼는 몸통 몸통 머리 빼뜨기와 기둥골을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골 이렇게 해서 3V단에 코주림을 떠줬고요. 다음 단은 코주림이 없이 평단을 한 단을 떠줍니다. 그래서 이번 단은 28코 그대로 짧은뜨기 마지막 코까지 떼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평단을 한 단을 떠주신 다음 다음은 계속해서 2V의 코주림입니다. 그래서 초코부터 짧은뜨기를 하나 둘 떠주신 다음에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계속해서 1, 2, V 1, 2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자, 1, 2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1, 2 몸통, 몸통, 머리 1, 2 몸통, 몸통, 머리 지금 밥을 안 먹었더니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네요. 1, 2 몸통, 몸통, 머리 으흐이, 가만히 있어 1 이 두꺼는 몸통 몸통 머리 빼뜨기와 기둥골을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골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단은 1V의 코주림 해서 한 코를 뜨고 두꺼는 몸통 몸통 머리 1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아 지금 콩지배가 눈치가 전혀 없이 계속해서 밥을 달라고 아 배고파 일단 끝까지 몸통을 떠놓고 밥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좀만 기다려 몸통 몸통 머리 어이구 참나 1 몸통 몸통 머리 1 몸통 몸통 머리 1 몸통 몸통 머리 자, 마지막 1 두꺼는 몸통, 몸통, 머리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이렇게 해서 1V의 코주림까지 떠줬고요 자 이제 마지막 V의 코주림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구멍이 너무 작아지기 전에 홈을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이 볼록한 배 부분을 집중적으로 빵빵하게 채워주신 다음에 이 절로콘 부분은 살짝 덜 채워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머리통은 빵빵하게 자,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마
마지막 단 V에 코즈림을 넣어주시는데요. 이 아이는 계속해서 두 코씩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코와 두 번째 코에서 바로 몸통, 몸통, 머리, 머리 계속해서 다음 두 코도 몸통, 몸통, 머리. 자, 마지막 단이라 지금 뜨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자, 이 아이를 뜰 때는 자, 이렇게 코를 이 세 가닥 모두 같은 키가 되도록 이렇게 키를 맞춰 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머리 그리고 이 머리 코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최대한 짧게 바늘에 걸어서 다음 두 코 또 몸통 몸통 그리고 세 코를 나란히 머리 몸통 몸통 머리 손을 너무 많이 챈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몸통 몸통 자, 코를 나란히 해서 머리 자, 마지막 두 코 몸통 몸통 머리 그리고 빼뚱이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뚱이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까지 모든 뜨기가 끝이 났는데요. 자 여기서 곧바로 고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슬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사슬을 뜨실 때는 이렇게 최대한 코를 압축시켜서 단단하게 떠주시는데 이 길이는 원하시는 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짧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살짝 길게 떠보겠습니다. 많이 풀려나? 아무튼 길게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는데요. 바로 옆 코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다시 한번 빼뜨기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고리 부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팔과 귀만 떠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는 밥을 먹고 와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자꾸 민폐를 끼쳐서 안되겠네요. 자 그럼 이따 뵐게요. 뿅! 이 아이들은 뜨는 방법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를 4개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팔 역시 아주 간단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슬코로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고리를 만들고 사슬을 8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기둥코를 세운 다음 여덟 번째 코 뒤쪽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이 볼록코에 짧은 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자, 나머지 코 모두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짧은뜨기 한 단을 떠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접어서 양쪽을 감침질로 꿰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쪽으로 살짝 숨긴 다음에
그냥 두 번 정도만 깨물으시면 한쪽면이 연결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팔이 될 두 아이는 이렇게 실 가닥을 길게 남겨주시고 귀가 될 아이는 이렇게 실 끝을 완전히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매듭도 필요 없고 이렇게 실 끝을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간단하게 팔과 귀가 완성이 되고요. 자, 이제 이 아이들을 몸통에 이어주시는데 자, 귀는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시는데 이 고리를 만들었던 실가닥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이 팔은 이렇게 각각 꿰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귀부터 달아주겠습니다. 이 귀를 달 때는 얼굴의 정중앙에 달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잘록하게 들어갔던 이 부분 보시면 코주림을 세 군데에서 했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보이는 부위가 몸통의 정중앙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살짝 표시를 해두고 자,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귀를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주신 다음 이 아이도 이쯤에 달아주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양쪽 끝을 몸통에 꿰매주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귀가 부착이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몸통 양쪽에 팔을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팔을 먼저 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얼굴을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눈, 코, 입의 위치를 봐가면서 가장 마지막에 팔을 달아주시는 게 왠지 균형을 맞추기가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팔을 달기 전에 먼저 눈, 코, 입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보다는 맨 가운데 있는 코와 입을 먼저 표현해 주는 게 역시 또 양쪽 눈을 균형 있게 붙이는 데 더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 입과 코를 표현을 해주시는데 일단 까마귀를 법바늘에 끼운 다음 얼굴의 정중앙에 시옷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위치는 자 보시면 여기 코주림을 했던 V가 보입니다. 자 여기 V단 바로 아래에서 시옷자를 시작해 주시는데 역시 정중앙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딱 중앙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를 눈도장을 콕 찍어 놓으신 다음에 바늘을 뒤쪽에 아무데서나 시작을 해서 방금 정중앙으로 이렇게 실을 통과해 주신 다음 자, 이 상태에서 시옷자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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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주시는데 자, 일단 실가닥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 준 다음에 자, 여기 시옷자의 꼭지점으로 통과를 시켜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걸어서 왼쪽 꼭지점으로 다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코와 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실가닥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아이들은 이 몸통과 색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한 가닥을 걸어서 이렇게 다시 같은 구멍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굳이 매듭을 짓지 않아도 이 몸통 실가닥에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하다 하실 때는 튼 작업을 여기서 한 번 더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그래서 같은 구멍에 집어넣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중으로 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빠질 리가 없다는 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한 바닥을 걸어서 다시 같은 구멍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해서 암초같이 실끝을 숨겨주신 다음에 자 이제 눈을 달아주시는데요. 이렇게 생긴 나사형 눈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 직경이 5mm 짜리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아이를 이 숫자 양옆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눈이 달린 생물은 이 눈의 위치가 표정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눈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살짝 모아지거나 또는 살짝만 멀어져도 전혀 다른 표정의 몰랑이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아예 정확하게 또 위치를 정해줍시다. 그래서 눈은 이 코의 정중앙, 이 코에서 양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왼쪽 눈도 마찬가지로 이 코의 정중앙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눈을 달아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응? 이렇게 하고 봤더니 왠지 이 아이는 마시마로를 닮았네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이 구멍에 넣어주시는데 이 나사의 굵기가 코의 구멍보다 굵기 때문에 살짝 구멍을 키워주시는 게 넣기가 편한데요. 좀 더 두꺼운 이런 식으로 아예 엄청나게 두꺼운 돗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키워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눈을 심어주시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더 과감하게 이제 자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너무나 귀여운 원령이의 눈, 코, 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진작부터 필요가 없었는데 귀엽다. 이렇게 해서 눈, 코, 입이 무사히 달아졌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팔을 달아주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를 봤더니 여기 움푹 들어간 평단이 한 줄 있었죠? 그래서 이 평단의 윗줄 여기가 적당해 보이나? 혹시 모르니 시침핀으로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평단의 위쪽 라인만 잘 맞춰서 달아주시면 되겠네. 위치가 고정. 이 아이가 이렇게 들리는 것보다 살짝 아래 쪽을 향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안쪽에서 한번 살짝 이렇게 당겨서. 게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쪽 팔이 부착이 됐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서 어머나 어느새 몰랑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2%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몰랑이의 깜찍 포인트인 이 볼터치가 빠졌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몰랑이의 볼터치를 표현해 주시는데요. 이 볼터치는 가장 간단하게 이런 스탬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손가락에 묻힌 다음 이렇게 발라주시면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워낙 작은 데다 올이 굵은 편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으로 쑥쑥 바르기에는 살짝 약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너무 굵고, 일단 그럼 가장 작은 이 새끼손가락으로 찍어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보시다시피 올이 워낙 굵다 보니까 뭔가 동그랗고 예쁜 벌터치가 아니라 뭔가 거칠고 엉성한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이 아이는 뭔가 이런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틈 사이사이를 한번 메꿔주는 보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달려나? 지금 이 방법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나름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그러나 이 바늘은 비추네요? 뭔가 색이 까매지고 있어. 금속이라 그런가? 허이, 실패. 대바늘을 이용하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 역시. 여러분, 금속 돗바늘은 실패 이유니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나무로 된 대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틈새를 메꿔서 최대한 촘촘한 불터치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스탬프 대신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이렇게 패브릭 마카를 사용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말 그대로 패브릭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마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바늘로 쿡쿡쿡 이런 보강 작업이 바로 가능한 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쪽은 패브릭 마카를 이용해서 불터치를 표현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올 하나하나를 예쁘게 채워주듯이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역시 색감도 얘가 훨씬 곱고 뭉치는 것도 없이 고르게 잘 칠해진 모습입니다. 지금은 볼이 짝짝이가 됐는데, 여기도 그냥 여기로 덮어씌우기를 해주겠습니다. 뭔가 나아진 느낌? 당신이 지금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쪽이 짝짝이를 만들고 말았는데요. 자, 이 아이들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패브릭 마카라는 거 아셨죠? 그러나 이 아이는 아마도 세트로 사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패브릭 마카가 있으시면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시고, 그런 스탬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바늘로 콕콕콕콕 정성껏 표현해 주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귀엽고 깜찍한 물랑이 완성됐고, 이제 여기 마지막 고리를 달아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길게 고리를 만들었을 때는, 자, 이렇게 생긴 고리가 아주 편리한데요. 그냥 이렇게 걸어만 주시면 간단하게 장식 고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를 가방에 걸 때도 그냥 이렇게 걸어만 두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뺄 때도 이렇게 쉽게 걸었다 뺐다를 하기에 아주 편리한 고리라는 거.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사슬 고리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긴 고리를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리는 원하시는 대로 달아주시면 되시고요.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귀엽고 깜찍한 몰랑이 키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몰랑이 친구, 짜잔, 피우피우 키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쁘게들 뜨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